묵상하실 말씀은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사도라고 늘 소개했던 거 잘 아시죠? 그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나 사도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일까요? 폭넓게 말하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봐야 되는데, 주의 일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하나입니다. 주님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도하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주님의 일의 본질입니다. 저는 종종 분교가 있는 교회들을 수습하기 위해서 애썼던 적이 있었는데요. 갈등이 있는 양쪽을 만나서 장시간 회의를 하죠. 그리고는 파김치가 돼서 돌아올 때면 회의가 들었습니다. 이것도 주의 일이라고 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운영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업무를 합니다. 행정 업무도 하고 시설 관리도 하고 재정 관리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나는 주의 일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 본질적 사명은 아니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본질적 사명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복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도하는 게 결국 신앙 교육이 되는 것이고, 복음을 수평적으로 전하는 거, 그게 전도고, 외국에까지 폭넓게 전하는 걸 흔히 선교다 이렇게 말하죠. 결국 교회 본질적인 일은 전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정 업무나 시설 관리 업무나 재정 업무나 이런 거 다 중요해요. 그러나 교회 조직과 제도를 운영하고 관리하는 게 중요하지만, 그것은 전도라고 하는 이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그 뒷받침하는 부수적인 일이지, 그것이 본질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본질은 복음 사역에 있다는 사실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안 하면서 밤낮 모여서 회의를 하고 교회 시설 개보수만 위해서 논쟁을 하고 애를 쓴다면 이거 뭔가 잘못되어 있는, 생명력이 죽어버린 교회라고 할 수 있고 참된 의미의 교회라고 부를 수도 없는 것이겠죠. 저는 영락교회가 복음전도의 열정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전도에 관해서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이 자기가 해야 될 핵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전파되는 방법은 전도였습니다. 전도.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입을 열어 말씀하심으로써 그걸 전하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첨단 과학적 기법이 발전하고 또 간접 전도의 다양한 방식들이 개발된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세요라고 직접 입으로 말하는 이 1차적인 전도, 이거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는 것을 우린 알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전도의 사명을 누구보다도 투철하게 인식했던 분이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전도라는 걸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도다. 이 전도가 좀 미련한 방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가장 효과적인 지혜로운 생명을 살리는 방법이라 하는 것이죠. 또 자신의 사명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고백하십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라고 했고요. 디모데후서 4장 2절에서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게 전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우리 영락교회도 지금 현재보다 한 10배 이상은 전도를 해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 가장 시급한 것이 전도의 열정을 다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거 회복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 모든 설교는 전도 설교가 돼야 된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될 때 그 설교가 진짜 설교지,
오래 믿은 사람들끼리만 만족을 느끼기 위한 이야기는 그건 설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어요. 목회자도 모든 말씀을 전도에 초점을 맞춰서 해야 되는 것이고, 모든 교회 업무나 모든 것들이 전도에 맞춰져 있어야 되는 거죠. 영락교회가 전도의 능력을 회복하고 많은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전도의 능력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우리 모두가 위대한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복음의 진리를 세상에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전도였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나가 전도하는 성도, 전도에 초점을 맞추는 교회가 되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현실에 갇혀 잊고 살다.